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카렘이 이렇게 만들어준 소주 칵테일. 색깔은 괜찮아요. 보세요. 소주 칵테일. 소주를 만들었다는데, 만든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Eso cómo se llama, amor? ¿Esto, cóctel? Mojito de fresa. 어? Mojito de fresa. Mojito de fresa de soju, ¿no? Soju. Mojito de fresa. 그러니까 지금 딸기 모히또. 딸기 모히또인데 소주로 만든 거. 자기 나름 이름은 그거래요. 그래서 본 건지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Tú viste en YouTube o tú inventaste este? 여기 오케이. 어? 엔 틱톡 엔 틱톡? 아, 또 이미타스 때 no? 어, 틱톡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만들었대요. 컬러는 괜찮죠? 사실은 요거 한잔 마시면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 이제 남미로 놀러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행도 있고, 뭐 여자를 만나려고 온 사람도 있고, 뭐 배우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애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거야 각각 어떤 경우 뭐 통합해서 다 오는 경우도 있고.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남미에 오면은 남미 여자들이 굉장히 쉽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열에 한 여덟아홉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잔 마셔볼게요. 맛은 어떤지. 괜찮네요. 소주 맛은 뭐 알코올은 많지 않은데 살짝 신맛이 있고 살짝 딸기 향이 나는 그런 맛. 그러니까 모히또 드셔봤잖아요. 모히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소주 맛이 약간, 그리고 딸기 맛이 약간, 딸기 향이 약간 있는 그런 맛이에요. 괜찮은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보통 제가 예전 오래된 영상에서 잠깐 여기를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같은 이유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남미 애들 뭐 쉽게 뭐 만나면 쉽게 뭐 어디 한번 갈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만히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한국에서 어디서 들었냐 생각해 보면 유튜브에서 만난 거나 아니면 뭐 대중매체에서 남미 문화에 굉장히 오픈된 문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또 주위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한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와서 누굴 만났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그냥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런 애들 또 아니면 뭐 유흥가, 바 유흥가나 뭐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만난 애들 또뭐 아니면 그, 좀, 한국에서만 날라리 같은 애들, 클럽 같은데,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야, 쉽죠. 뭐, 여기만 쉬운가요? 뭐, 한국은 안 쉬운가? 뭐, 아시아 쪽은 안 쉬운가? 똑같이 쉽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이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는 안 쉽네, 그래요.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인들, 제대로 된 애들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쪽도 뭐, 가면은 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가 가까우니까 뭐 태국이나 뭐 필리핀 쪽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뭐 거기도, 막상 가는 사람들 대부분 일반인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유흥가에 있는 애들이나, 유흥가에 있었던 애들이나,
아니면 날라리거나 다 그런 쪽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쉽고 거기도 쉽고 한국도 쉬워요. 그건 똑같아요.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와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행 왔다고 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어디 갈 거예요? 대부분 가는 게 클럽이에요. 아니면 유흥가지 뭐. 그런 데서 만나고 싶지. 뭐 여기만 쉽나요? 그건 뭐 태국이나 무슨 필리핀에 거기도 쉽고 한국도 쉽지. 다른 게 뭐냐? 한국은 돈이 많이 더 비싸다는 얘기고 돈을 태국이나 뭐 이런 이쪽 나라보다는 돈을 더 많이 써야지 되는 거고 돈 쓰면 다 돼요. 그래도 다 쉬워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상 왔어요. 어디 갈 건데? 클럽? 아니면 유흥가? 어디 갈 건데? 일반 사람들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 일하는 애들, 직장 다니는 애들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나마 이제 여기 왔던 분들은, 저희 집에 왔던 분 케이스죠. 왔던 분들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젊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오고 그러면 또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나가고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는 누구 에어비앤비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친구를 만날 기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주인들이 이렇게 우리는 방두개 가지고 거의 뭐 민박이지만 거의 하숙 비슷한 분위기라서 그런데 그 민박집 주인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놀아 같이 안 있어요. 그냥 뭐 방 넣어주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또 막상 어떻게 해서 또 친구들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나이가 있는 그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다 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 친구들 올 텐데 그 젊은 케이스를 일반인들 만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목적으로만 왔을 경우 온다 할 경우는 아시아 쪽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깝고 뭐 어차피 즐기는 거니까 뭐 아시아 쪽 가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오는 것보다는 거기가 더 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행 겸으로 같이 오시겠죠. 물론 여행 겸 뭐 겸사겸사 오시겠죠. 뭐 그런 케이스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여기서 만약에 혼자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에 저기 돌싱 되신 분들 40대 50대 된 분들 여기 와서 애인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자기 보통 50대 40대 50대 된 분들은 이제 나머지 남은 인생을 같이 이제 반려자로서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시아 쪽보다는 남미 쪽이 더 나아요. 제가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주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적인 여성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애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반려자를 만나거나 하는 경우는 여기도 안 쉽다 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렇게 너무 그 주위에서 남미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믿지 말란 얘기죠.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하시고 그 말을 믿으라는 얘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남미 여자가 아시아 쪽 여자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유리한 점이 많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따로 빼서 할게요. 자, 영상에서 마치고 저는 요거 마저 마시고 지금 몇 시야? 오후 4시인데 아직 잘 시간 안 됐네요. 요거 마시고 더 마시고 상황 봐서 일찍 자야지 오늘. 자, 그러면 자 안녕히 계십시오.
조금 쉬다. 조금 쉬어. 자, 안녕히 계세요.